제대를 이어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개성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다 이런 은혜로운 개성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시고 수년간 새로운 리더십을 모시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뜻깊은 시간에 저는 사명을 다한 모세가 자기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계승해 나갈 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리더십의 교체기에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위기와 도전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역동적으로 감당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지도력의 교체기는 사역자나 성도들 모두에게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밝은 마음으로 밝은 표정을 짓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 위임식에 임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 또 생각지 않았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더 크게 자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의하면 모세는 먼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것인가를 다 말한 이후에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8절 끝부분에도 보시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과 여호수아 둘 다를 향한 군면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조만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질 현실이 어쩌면 두려운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움을 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모세의 죽음, 모세의 부재가 가져올 현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와 싸워서 출애굽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해낸 구원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난 40년을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서 먹여 살린 아주 경륜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을 사막 가운데서 이끌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얼마나 많은 위기, 얼마나 많은 고통, 불평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여기까지 이끌고 온 성숙한 위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을 다 끝내고 이제는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복지가 눈앞인데 그곳에서 지도자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제 이 땅마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의 기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새로운 지도자 된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의 요소였을 것입니다. 나도 과연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용감하고 뛰어난 여호수아라 해도 지금까지는 어쩌면 모세 밑에서 일개 부하 장수로 섬기던 장수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이끌어본 리더로서의 경험이 현격하게 부족합니다. 더더욱 이제부터 그가 맡아야 되는 일,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전쟁 그러면 뭐 쉬운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바로 이런 현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와 함께 그가 지도해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명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선진화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그 뛰어난 지도력과 뛰어난 위대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서슴치 않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들, 미성숙한 공동체였습니다. 이것 또한 모세의 입장,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여전히 3년, 만 3년째 들어서서 이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펼쳐질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뉴 노멀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가 되었는데 바로 이 팬데믹이 디지털 시대를 가속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는 현장보다는 버추얼이 더 선호되고 있고 대면보다는 비대면과 온라인의 사역, 공부, 예배가 더 선호되고 있는 그런 새로운 환경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험 많고 노련하고 성숙한 지도자는 이제 우리에게 없습니다. 대신에 진출, 새로운 이제 목사님이 사역을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두려우십니까? 아무리 교인들이 좋다라고 해도 아무리 전임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잘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인식은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새롭게 부임해 왔다라고 해도 봐주고 참아주고 무한정 기다려주고 눈 감아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쉽게 원망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30년 이상 담임하신 목사님도 떠나실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라보면서 새로 사역을 시작하는 나는 아이고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성도님들의 두려움 그리고 목사님의 두려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새 출발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바로 이 두려움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 복음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해서 개성해 나가는 이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이 깊어지면 그래서 일종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일종의 공황장애라고 하는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일로 연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걱정이 염려로 발전되고 그것이 커다란 두려움이 되면 염려가 곧 나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것을
anxiety attack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격을 받게 되면 나의 심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소명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 두려움의 실체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질병에 걸려있는지 모릅니다. 성인들 가운데서도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단지 무섭다라고 하는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아주 작은 어떤 삶의 요소가 아닙니다. 바로 이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으로 연결되게 될 때에 인생이 무너지고 삶을 지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일로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력이 변경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지도자나 성도들 모두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이 두려움의 현실, 이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우리 모두의 도전이요 숙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그 근거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우리 모두에게 닥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생겨난 이 어려움을 이기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재의 약속, 바로 이것을 붙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은 단지 우리 옆에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대적을 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 가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함께 하시며 앞서가서 적을 무찌르시며 사명을 이루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8절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보다 더 친한 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엄마는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우십니까? 바로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면요, 바로 이 담대함이 자신감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을 마음에 갖게 되면 매사에 사람은 여유를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여유가 긍정적으로는 우리에게 창의력을 발휘하게 돼요. 위기의 상황에서 지도자가 여유를 갖게 되면 자신감으로 인하여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면 바로 그 위기의 본질을 보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창의성을 행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여유를 갖게 되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소한 문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를 공격하는 큰 비난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자신감보다는 의기소침하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면 결국 여유보다는 매사에 쫓깁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불안하면요. 여유가 없으면요. 늘 하던 것, 일상적으로 잘하는 것도 못해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그것이 가속화되어져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해서 조금은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합니다. 저는 56년, 지금 5학년 6반인데요. 지난 56년의 인생을 살면서 딱 두 번 마음에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공황장애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거의 공황장애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기 직전에 바로 이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가정형편상 국비로 공부하는 곳을 찾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가 다 되어서 대학대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길을 하게 되면 군대를 면제받고 배를 빨리 타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기를 다 마치게 되었고 군대까지 면제받게 되고 이제 졸업과 함께 취업해서 출근 날짜가 잡혔습니다. 근데 너무나 그리던 출근 날짜가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닥쳐왔는데 바로 그 출국 날짜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제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완전히 삶의 터전이 다른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는 바로 그 선원의 삶 이것이 저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선원의 삶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뱃사람들은 배 안에서의 삶이 너무 어떻게 보면 외롭고 또 거칠고 힘들다고 들었는데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뭐 대수인왕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주일 고시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신앙을 어떻게 배에 가서 지켜내고 어떻게 나의 영적인 삶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 바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이제 실제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불안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불안이 점점 염려와 걱정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눈이 캄캄해지고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먹는 것도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점점 이 두려움이 저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서 근처에 있는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펼치고 묵상을 하는 중에 해가 바뀌던 때가 돼서 함께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쭉 읽어나갔는데 마태복음 1장 13절을 읽는 순간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씩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에 탁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고 바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묵상되고 그 이 말씀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순간에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나를 안아주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졌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을 바로 이 말씀 하나가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곧바로 짐을 싸서 기동원을 내려오게 되었고 당당하게 출국을 해서 배를 탔습니다. 제가 배를 타서 타니까요. 제가 탄 첫 배가 88년도 배를 탔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란과 이라기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쟁할 때예요. 제가 탄 배가 거기에 기름을 실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대포가 왔다 갔다 해요. 이란 이라 군들이 이 싸움을 하는 그 상황에서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상황 모든 선원들이 다 두려움에 들 때 제가 몇 시간씩 조타를 다 잡으면서 항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 태풍 루비라고 하는 강력한 태풍이 필리핀을 덮칠 때 제가 탔던 배가 바로 그 남진아 해에서 일주일간 바로 그 태풍 근접한 태풍 속에 들어가서 거의 뭐 풀 엔진을 써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폭풍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임재의 약속이 그 태풍 가운데서도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이었고 오히려 그 태풍이 세면 셀수록 저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스릴의 현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년간의 성전생활을 5년 안에 3년을 배를 타면 군대가 면제돼서 그렇게 해서 무사히 성전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상생활 이후에 제가 또 한 번 이런 마음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은 곧바로 제가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항만 선교사로 미국에 올 때 경험한 것입니다. 배를 내리고 한국 선원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픽업이 되어서 제가 여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선원 센터로 파송을 받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미국 비자도 거의 뭐 다 떨어지는 형편에서 다 미국 비자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출국 날짜가 딱 잡혔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이제 평신도로 신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배를 타던 선원이 내려서 선원 선교를 하겠다고 그것도 미국에 후원자도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가야 되는 의미를 놓고 처음에는 못모르니까 그냥 은신을 자원하고 이렇게 오기로 했는데 이제 출국 날짜가 다가오니까 하나씩 보이는 거죠. 이제 가서 뭘 먹고 산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선원 선교사역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제 마음을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채우게 되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증상이 심해져서 신경성 위염으로 발전을 해서 먹는 것이 전혀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에 이제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병상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찬송이 사실은 내일이면 난 몰라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풍요의 나라, 이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나라라고 하는 이 미국에 가는데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는지 저는 그렇게 내일이면 난 몰라요 이러면서 지질하게 혼자서 울고 걱정돼서 신경성 위험에 걸려서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일은 잘 몰라요 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하루는 저녁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후렴 구절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미국을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영어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일은 난 몰라요 후렴 구절이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말로는 여전히 내일은 난 몰라요 장내일도 몰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성경 찬송가가 이제 미국 온다고 어떤 분이 선물을 해줬는데 찬송가 밑에도 이렇게 이제 영어로 된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율곡 가사를 보는데 거기에 나는 항상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해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 신경성 위험까지 걸려서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누워있는 나에게 눈에 확 들어오던 단어가 뭐냐 하면 내일은 난 몰라요가 아니라 I know 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I don't know가 아니라 I know였습니다. 거기에 그 I know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이 걱정돼 이번까지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나를 벌떡 일어나게 한 것은 I don't know가 아니라 I know였다니까요. 내일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일을 누가 붙들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 불안에 들고 있는 내 손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가사를 붙들고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5월달, 5월 25일. 오는 25일이면요. 만 30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저는 돌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오자마자 선교사에 시작했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웨스트신학교에 입학 과정이 다 끝났는데 입학을 시켜주셨고요. 정말 계획하지 않았는데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잘 살고 있고요. 둘 다 졸업하고 이제는 떠나갔습니다. 필라교계를 놓고 보면 선교사로 30년을 살았는데 노회장도 됐고요. 선교사로 델라델피아 30년 살았는데 교회협회 회장까지 시켜주더라고요. 지금 두 개를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굶어 죽지 않고 때깔랑 때깔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30년 전의 염려와 걱정이 무색하게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복석 카운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민한 목사님과 사모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드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앞서가시며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영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미래의 모든 불확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미래의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아니 바다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확장해 나가는 귀한 벅스카운티 교회 귀한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